네, 오늘 탄핵 심판정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이 황당한 논리,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돕는 엑스맨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까지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지경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 주원진 기자 리포트 한번 보시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칭찬했기 때문에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듯 박 대통령도 다수결 사회 맹점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서기석 재판관은 표정을 숨기려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같은 대리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가 말렸지만 돌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서 변호사는 다수결의 맹점을 지적하다가도 다수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기업에게 미르, K스포츠 재단 후원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은 과거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정의성 녹취록을 국회 측에 흘렸다고 주장했다가 증거가 있냐는 박 소장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시민들은 현장에서 배부하는 방청석을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는데 이 탈락을 해서 오늘 그 오프라인으로도 1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해서 오늘 아침 6시 50분에 여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변론은 1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